안녕하세요. 청담맞이 신경외과 물리치료사 장민혁입니다. 오늘은 임상에서 흔히 보이는 상부승모근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부승모근은 뒤통수에 붙어서 어깨뼈 봉우리, 쇄골에 부착하는 근육으로서 사무직이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호소하시는 통증입니다. 이 통증들은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. 첫 번째 유형은 어깨가 처지신 분들입니다. 이러한 유형의 환자들은 승모근의 길이가 늘어나서 이완성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로 승모근에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. 두 번째 유형은 어깨가 직각이나 으쓱돼 있는 환자들입니다. 이런 유형의 환자들은 상부 승모근의 수축성 통증으로서 스트레칭을 적용합니다. 먼저 양팔을 145도 정도 올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어깨를 으쓱하면서 위로 올려볼게요. 으쓱 내려주시고 으쓱 내려주시고 이때 잘못하시는 분들은 어깨를 앞으로 그냥 쭉 뻗는 느낌만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대한 어깨를 으쓱하시면서 올려주시는 게 운동의 정확한 방법입니다. 운동은 10회 3세트 정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. 불편한 쪽 승모근을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주시고 갸우뚱하듯이 머리를 잡아주시고 가쪽으로 굽혀주시면서 스트레칭을 적용시켜줍니다. 네, 1회 적용 시에 15초 이상 적용해주시면 됩니다. 상부 승모근 스트레칭은 불편하신 쪽으로 적용하셔도 되고 양쪽 다 불편하시면 양쪽 다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. 장기적인 상부승모근의 통증은 팔 무게로 인해 근육이 받는 스트레스로 생기기 때문에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팔걸이를 사용하셔서 팔의 무게를 없애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상부승모근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